예, 화창한 이 봄날 많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가 득히 제 한상호 제28차 역사 포럼을 위해서 왕림해 주신 내빈분들과 회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식순에 의해서 저희 한뿌리사랑 세계모임 박교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창한 봄날 만개한 꽃들을 뒤로 하고 오늘 저희 제28차 역사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28차 역사 포럼은 유라시아 유목 민족사를 20년 동안 연구하신 정길선 박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고대사 상고사에서 고조선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역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조선은 동쪽, 유라시아 동쪽을 중심으로 성장하였고 그 주변 여러 부족들과 민족들이 연합하여 연방국가로 세워졌으며 고조선을 중심으로 동호, 융족, 그 외 선비족 여러 부족들이 연합하여 세워진 연방국가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조선의 주변 국가, 주변 민족들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고조선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의 새로운 근거 자료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중요한 관계성, 고조선과 북방 유목민족과의 관계성의 중요성에 역점을 두고 오늘 정길선 박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시는 정길선 박사님은 모스크바 대학에서 동유럽 유목민족사를 전공하셨고 교토 대학에서 역사 문화를 전공하셨고 불가리아 소피아 대학과 유라시아 고고 인류학 연구소에 적을 두시고 발로 뛰는 세계 역사 현장을 다니시면서 독보적인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정길선 박사님의 노력과 열정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의 마음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교 회장님. 그러면 방금 소개드린 우리 유라시아 몸발로 뛰는 이 정길선 박사, 우리 역사 민족계의 세별로 정평이 나가지고 있고 얼마나 현장에서 탐구를 열심히 하시는지 현장 취재하시고 지켜보는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해주시지 않는 1980년생 파워 에디터 역사계의 정길선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그 고대사와 상고사 두 가지를 이렇게 분류해서 나누고 있죠. 우리 역사봉을 또 중세사가 있고 근현대사가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상고사와 고대사적인 부분이죠. 북방 기마 유목민족으로 하면요 크게 두 가지예요. 서쪽으로 갔느냐 동쪽으로 갔느냐. 그러니까 서쪽으로 간 민족들이 있고 동쪽으로 간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제가 그 강의를 서쪽 위주로 좀 많이 했어요. 또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좀 고정적인 부분에서의 강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좀 많았습니다.
고정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방 기마유목민족은 우리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전역에 퍼져 있죠. 그것은 뭐냐면 스텝지대라고 하는 초원지대. 근데 문제는 이 기마유목민족들이 뭘로 이렇게 소통을 하냐면 말하고 노새하고 나귀하고 그리고 낙타죠. 낙타 타고 이동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초원지대는 그냥 초원 풀만 있는 그런 초원지대가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사막지대 듬성듬성 사막지대가 있고 그리고 목초지가 있고 때때로 그 남쪽으로 농경지와 만나는 곳에는 농경도 하고 있고 반농 반목도 하지만은 수렵과 채집도 병행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다양한 생활 경제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유목 생활을 한 1년 정도 실제로 체험을 해봤어요. 1년 동안 실제 체험을 해봤는데 우스갯소리로 제가 대한민국에서 양털을 제일 잘 깎습니다. 예, 예,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양털을 제가 그거 하나는 다 자신할 수 있어요. 양털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깎고요. 양젖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짜고요. 말젖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짭니다. 예. 그리고 양을 몰고 다니는 것도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할 겁니다. 왜? 한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저는 제가 이렇게 말을 그 말도 타고 이렇게 해보면서 이제 초원을 이렇게 누벼봤는데 가장 그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 인류의 태고의 모든 그 시원이 바로 거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초원에 다 있어요. 산과 그 물이 있고 그 산 중에서도 방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설산이 있고 초원에 가면 저 설산이 대부분이거든요. 저거는 제가 이번에 찍은 거예요. 중국에서 그 내몽골 지역에 그 후아우토로 올라가는 곳이거든요. 거기 풍진현이라고 하는 현이 있는데 그 산서성은 경계입니다. 대동에서 그 후아우토까지 이렇게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 도중에 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하나 찍었어요. 네, 보기만 해도 딱 아름답죠. 우선 그 북방의 기마 유목민족들 하면은 고대 시대와 상고 시대 둘 중에 하나에서 구분해서 찾을 수 있는데 이 북방 기마 유목민족의 그 상고 시대 이후 가장 잘 그 자주 거론을 되는 민족들이 있어요. 흉노라고 하죠. 근데 흉노 이전에도 있어요. 유목민족이. 자, 고조선 이전의 유목민족들은 다양한 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없는 줄 알았더니 있더라는 거예요. 사기 같은 중국의 그 25사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융족, 뭐 적적, 뭐 동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어요. 동호 산융 그리고 오한 선비족은 동호에서 갈려나간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동호에 대해서 제가 그 가장 심도 있게 깊게 연구를 해왔고 또 동호에 대해서 이렇게 참한 역사신문에 기고를 했었습니다. 지난달에 이미 그 마무리가 다 됐고요. 다음 달에는 그 오한에 대해서 제가 그 기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그 동호와 퉁구스의 연관성이라고 해서 제목은 크게 나왔지만 소제목으로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참한 역사신문을 많이 애독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호라는 민족의 명칭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어떤 사람들은 어떤 기록이나 이렇게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동호로 고조선이라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엄연히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예. 고조선은 고조선이고 동호는 동호예요. 명칭은 두 개가 있는데 고조선 주변을 싸고 있는 민족이에요. 둘러싸고 있는 민족. 그리고 산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조선하고 동호 산융하고는 긴밀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가장 먼저 중원 세력과 맞닥뜨리는 관계예요. 그래서 동호를 그 원래 이거를 음차를 만주어로 음차하면 퉁구스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퉁구스계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왜 퉁구스계라 그런지 그 서양학자들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만주어라고 그 보는 학자들은 프랑스의 라무세나 그 클라브르드라든지 또 한학자였던 샤반느 이 학자들이 그 음역을 보니까 퉁구스계가 뭔가 이상하다. 근데 한자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냐 한자를 찾아보니까 동어하고 비슷하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거 중국의 문헌 기록들을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다. 특히 그 중국의 역사학자인 마장수는요, 원래 동호의 명칭이 도화라고 했어요. 그리고 동호의 그 동호 안에 들어가 있는 민족을 고조선으로 인식을 했어요. 고조선이 상당히 컸거든요. 큰 나라죠. 근데 그 조선을 도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호와 고조선의 관계성에 대해서 그 여러 이런 그 샤반느라든지 또 라무스의 주장이 효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식적으로 프랑스뿐만 아니라 서유럽 학계에서도 퉁구스 이퀄 동호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퉁구스인들을 어떻게 분포가 되었는지 보시면 시베리아 지역에서도 동부 지역에 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동쪽에 있는 시베리아에서 연해주에 이르는 지역까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에벤키족이 가장 많은 영역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사하공화국도 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민족들을 통칭해서 퉁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퉁구스인들이 쓰는 언어가 바로 퉁구스어인데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 여기 나오는 지도가 있죠. 이 지도는 제대로 조사 안 한 지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 퉁구스어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런데 어느 민족이 뭐 에벤키족이 저 정도 사용하고 뭐 그 오로첸이라든지 만주족이 저렇게 조그맣게 사용한다는 거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만주족은 그 저 만주에 있는 중부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해주 지역에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가장 소득 수준이 제일 높은 민족이 만주족이에요. 연해주에서. 람스테드가 우랄 알타이어를 제정을 했죠. 네. 람스테드가 우랄 알타이어를 제정을 했는데 이 람스테드의 그 논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응안력 산맥을 기초로 해가지고 퉁구스족과 그 외 기타 알타이 계열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족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퉁구스족과 투르크를 나눠요.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알타이어는 알타이어대로 그 성질에 따라서 따로 독립이 되어야 되는 거고, 퉁구스어는 퉁구스의 성질에 따라서 따로 독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각기 다른 언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문학적인 부분에서 그 따라가다 보니까 서로 비슷하다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투르크족이 쓰는 투르크 계통의 언어나 퉁구스 계통에 쓰는 그 퉁구스 언어나 사실상 그 한 언어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 국어학계도 똑같아요. 예. 네. 그리고 스트리트가 그 지정한 알타이어 계통도는 이렇습니다. 북아시아 조어로 나오고 알타이 조어로 나오고 뭐 추바시아 뭐 티르크 몽골 뭐 온갖 게 나오죠. 퉁구스가 나오는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아이누어는 그 계통이 없어요. 전부 다 물음표 났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뭐냐면 그 언어에 대한 출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출처가 없다는 거예요. 우랄 알타이어라고 단순하게만 명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명제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언어 쓰는 언어가 예멕어라고 그러잖아요. 흔히 예멕족이라고 그러고 예멕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예메고라는 그 근거와 그 출처가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예메고가 어디 있습니까? 예메고가 지금 우리가 쓰는 우리말인가요? 우리가 지금 쓰는 말이 고대시대, 삼고시대도 그대로 썼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럼 뭐냐? 그러면 묶어가야죠. 뭘로 묶어가냐면
우리는 고조선하고 동호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동호는 외곽 지역에 있었고 동호가 쓰는 언어를 지금 현재 만주족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만주 옛날 그 청나라 사람들이 쓰던 언어는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청나라 사람하고 대화할 때 통역을 따로 두지 않았어요. 통역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통역 없이 대화한다는 것 자체는 언어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언어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퉁구스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통 민족도 마찬가지 퉁구스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퉁구스도 갈라버렸지. 투르크도 갈라버렸지. 우리는 정체가 없는 거잖아요. 동호가 있고 또 기타 호가 있습니다. 호는 뭐냐,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오랑캐, 중국인들이 오랑캐로 이렇게 인식을 해요. 호를. 동호가 가장 위에 있는 이유가 있죠. 동호에게서 많은 민족이 갈려 나왔기 때문입니다. 퉁구스에서 가장 많은 민족이 나왔어요. 여기에 오한과 선비가 나와요. 그리고 유연족도 나오고 탁발선비, 모용선비, 우문선비 다 있어요. 시리도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투르크도 있죠. 몽골족은 말이죠. 몽골족은 그 우문선비에게서 거란이 나옵니다. 거란족이 나와요. 시리하고 고마케가 있는데 그 사이에 거란이 나온다는 위서의 기록이 있어요. 그 사이에 거란이 나오고 이 거란에서 몽골이 나옵니다.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이 바로 거란족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표를 잘 짜놓고 이거를 제출을 하잖아요. 이거를 제출을 하면은 우리는 뭘로 매도를 당합니까? 환빠로 매도를 당합니다. 네. 동호에게서 또 뭐가 나옵니까? 예맥 숙신 주신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동호에게서 또 갈려져 나간 또 다른 부여 세력인 거예요. 동호가 있었을 시절에는 오한하고 선비가 나뉘었을 시절하고 같고 그 오한하고 선비가 나누었을 시절에는 여진족의 전신이었던 숙신하고 물길이 있었어요. 말갈, 그 다음이 말갈이죠. 그 다음이 바로 여진이 있었고 이렇게 변천이 돼가는 거죠. 그 민족이 부여에 살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부역의 기마민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재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재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동호에서 갈려나간 그 부여에서 갈려나간 또 숙신 이런 민족들에게서 신라와 가이아가 생성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들의 묘장제와 우리의 묘장제가 비슷해요. 그리고 김해 대성동고분에 가면은 역사 스페셜에서 나와서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묘곽 자체가 선비적으로 비슷합니다. 마구도 똑같이 나오죠.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동호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주 분포는 결국 뭐냐, 처음에 시작은 홍산 문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가점 상층, 하층 문화도 동호하고 산흉이나 오한의 문명의 가능성이 높다고 중국에서 얘기가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그 강남사학교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세 문화는 조선의 문명이에요, 사실. 그런데 여기에서 유목민족이 사용했느냐, 농경민족이 사용했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생활경제 차이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뭐냐? 모두 그 다른 민족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된다면 이 유물에 대한 원래의 정체성은 희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많은 민족이 나옵니다. 뭐 하층 문화에서는 동호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나와 있고 또 몽골도 같은 형제로 나와 있고 상층 문화에서는 투르크까지 나와요. 이렇게 광대하죠. 한 문명에서 이렇게 많은 민족이 갈려나간 사례는 딱 두 사례밖에 없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우리 문명이에요. 이 홍산 문화. 전 세계적으로. 그럼 직접적인 퉁구스계 종족의 역사를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부여에 속해 있던 숙신, 그리고 물길, 말갈 뭐 이런 민족들. 그래서 이 민족들이 지금 현재 뭐 만족, 허저족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가운데 여진족이 있어. 여진족에서 금나라가 나오고 청나라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감히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사 금사, 원사, 청사가
한국사로 편입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퉁구스계라고 하는 확실한 종족적 계통이 있고 동호라고 하는 과거의 유목민족이 중심이었던 나라가 있고 그리고 서쪽의 중심이 흉노였다면 동쪽의 중심은 동호인 거예요. 서호 서쪽의 중심은 또 서호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흉노라고 대체로 보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이 퉁구스계 종족의 역사는 우리 모두 뭐냐면 한국사인 거예요. 사실은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자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사는 중세 시대의 역사부터도 뭔가 잘못됐습니다. 사실 발해 다음에 요금 원청이 돼야지 맞아요. 북방사는. 근데 발해 다음에 끊기고 고려 신라로 넘어가면 그게 무슨 정체성입니까? 이게 아니지. 그리고 퉁구스는 동고 사족이라고 나오죠. 통고 사족. 퉁구스죠. 통고 여기 나오는 통고는 동호의 두 글자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문 대사전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들의 생김새도 같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항상 10월 얘기가 나오죠. 10월은 무슨 날입니까? 10월 상달은 개천절이죠. 우리가 보면. 근데 여기서 나오는 유목생활하는 민족들은 대부분 뭐냐면 10월 상달에 천재를 지내고 그들의 유속을 즐겨요. 뭐냐? 유속이란 게 뭐냐? 풍속이다. 옛부터 전해져 오는 풍속 유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민족들은 풍속이 어디에 가냐? 한반도 같아요. 대체적으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퉁구스계 사람들입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하고 너무 똑같아요. 자, 퉁구스계 민족들은 잘 보면 진짜 러시아에서도 기차를 타고 시베리아 청등열차를 타고 러시아에서도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이런 퉁구스계 민족들을 만나요. 만나갖고 한국 사람이네 하고 말 걸었는데 러시아어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당신은 어디서 왔냐? 러시아어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러시아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그 어디 종족이고 어디 퉁구스 계통의 어느 민족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하다 보면은 친해집니다. 친형성이 뭔가 느껴져요. 이 퉁구스계 민족들과 친해지는 건 정말 쉽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 옆자리 무조건 옆자리에 앉으세요.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만. 그러면 계속 말을 걸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러시아어가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에게서 러시아어로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퉁구스를 중국이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사실 마무리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뭐 동북공정이 끝나고 뭐 끝났다. 이미 2004년에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북공정이 끝난 거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이미 어떻게까지 그 왜곡을 시켜야 되는지 그 범위적인 부분을 확정했다는 얘기이지 끝났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 그 짧은 시기에 어떻게 그 모든 걸 다 파헤치고 왜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을 해보시면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시기에 그 동북공정이 끝났다는 것은 뭐냐면 어디까지 범위를 확장했는지예요. 어디까지 범위를 확장했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죠. 몽골의 징기스칸이 지금 내몽골에 가면은 내몽골의 후아우터 남쪽에 가면은 오르도스시가 있는데 오르도스시에서 20km만 달리면은 징기스칸 능이 나옵니다. 징기스칸은 그거 원래 징기스칸이 묻어 있는 데 아니거든요. 근데 왜 징기스칸이 능이 만들어졌을까요? 징기스칸 능이 만들어진 이유는 단 하나예요. 징기스칸도 중국인이라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니까. 왜? 속지주의적인 역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원나라가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원나라의 선조는 징기스칸이야. 그리고 그 원나라가 중원에서 건국이 됐기 때문에 그 시조는 징기스칸이고 그 시조는 쿠빌라이고 또 그 다음은 쿠빌라이칸이고 그러면 몽골계가 뭐가 됩니까? 중국인이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의 설정이 2004년도에 끝난 거지 아직은 절대로 다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동북공정 자꾸 끝났다고 얘기해. 설정이 끝난 거지. 웃기잖아요. 인류학적으로 보면은 이런 계통적인 부분에서의 동호는 어디에 들어갔냐면 전체적으로 초원지대에 분포되어 있고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이 분포되어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는 또 페르시아 지역이 들어가요. 이란 페르시아 지역에 그렇게 분포가 되는 민족들을 보면은 대부분 뭐냐면 인도 유럽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도 유럽계보다 더 우리같이 생긴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어디 지역에 사는 사람, 마시와드라고 하는 그 이란 북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예로부터 뭐였냐면은 스키타이의 옛 땅이었기 때문에 스키타이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야. 이 사람들은 뭡니까? 백인이라고 하면 황인에 좀 더 가깝고, 백인스러운 사람들도 물론 살고 있겠지만은 스키타이 계통의 주 종족은 그 밑에 있는 종족은 백인일지라도 지배층은 황인이었거든. 그 계통적인 거를 본다면은 중앙아시아나 그 몽골 지역 그리고 그 퉁구스 지역이라고 불리는 만주 지역 요 지역에서의 황인 유전자들이나 백인 유전자들이 각자가 다 섞여서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원래 주인이라는 일본의 쿠도노리아오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부역의 계통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학자입니다. 그 동호와 조선은 동족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일본 학자가 그걸 밝힐 정도면 굉장한 연구를 한 겁니다. 융과 같은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이 융자 대융자죠. 한자로 보면 대융자인데 이 융족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고대사에. 그리고 이 융의 동쪽 지역은 요화를 중심으로 한 호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요화는 저는 어디로 보냐면 지금의 그 북경의 영정화 지역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요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동이족과 뭡니까 그 밑에 있는 연이라든지 조나라라든지 이런 나라들하고 치열하게 쟁패를 벌였던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이 역시 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역이라고 그래서 이 판단하는 것은 무엇을 판단하냐면 당시 퉁구스 민족 전체는 부역에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 정체성이 퉁구스계인지 예멧계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일본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연구를 해볼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 그 뿌리 계통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동호는 동북쪽 지역에 대응안령 산맥에 위치했던 초원지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분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지역은 뭐냐? 흉노 묵특선후에게 패하고 영토를 잃어서 두 민족으로 쪼개져 나간 지역하고 유사한 지역이에요. 그게 바로 오한과 선비인데 선비족의 발상지는 쿠른베이열 쪽으로 올라가죠. 오한족의 발상지는 어디로 갑니까? 적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이 뭐냐면 옛 동호 영토라는 거예요. 자기 영토 내로 도망가지 자기 영토 외곽으로 도망가는 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대응안령 산맥에 위치한 지역이 몽골하고 다 있습니다. 대응안령 산맥을 보시면은 몽골도 나오고 남쪽으로는 숙신의 영토가 나와요. 흑룡강 지역에서도 남쪽이니까 아마 송화강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흉노의 본거지 오르도스 지역까지 대응안령 산맥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지대가 굉장히 낮죠. 낮아지고. 이 대응안령 산맥에서 인산산맥이 나오고 태행산맥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게 바로 뭐냐면 동북아시아의 그 뼈대를 이루고 있는 산맥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 초원인데요. 저는 이 초원에서 살지 않았고요. 제가 산 곳은 러시아하고 카자흐스탄 쪽에 있는 초원에 있었어요. 국경지대예요. 러시아하고 카자흐스탄 국경지대는 그 카스피해 쪽에 그 아스트라안이라고 칼미공화국 수도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1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초원을 보면은 대부분이 뭐냐면 저지대가 아니라 고지대 초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딱 사진만 보면은 저지대라기보다는 고지대라는 걸 느낌이 바로 올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응안령 산맥이 굉장히 높아요. 지대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목초 지역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바로 햇빛과 바로 만나는 지역이고 바람도 선선하고 또 비가 적당히 내려주고 그러면 풀이 잘 자라요. 오개초가 잘 자른다고 합니다. 말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오개초고 하나는 땅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쑥쑥 비슷한 그 식물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그거 되게 좋아해요. 그거 먹고
또 인간이 만들어준 오투미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투미를 두고 나면 말이 그 끝까지 쫓아와요. 제가 지구 반대편 가면 지구 반대편까지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 시미즈 마사오는 또 동호하고 숙신이 같은 계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숙신은 예멧과의 동족이라고 했어요. 조선이고 동호와 동족이라는 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동호와 동족이라는 설이 확실하지 않다고 분석이 나옵니다. 왜냐? 우리는 확신적으로 보면은 동호하고 곧 조선은 동족인 게 확실한데 왜 다른 종족, 왜 이게 확실하지 않냐고 얘기하냐면 그만큼의 그 근거가 부족해요, 아직은. 이걸 고찰을 하기가 정말 부족합니다. 고조선 땅에 살고 있었던 동호족이면은 모르겠지만은 그 거기에서 혈족으로 뭔가 맺어졌다 어쨌다는 아직까지는 뭔가 더 나와야 됩니다. 고고학적으로도 나와야 되고 서지학적으로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호와의 동족적인 숙신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일주서의 기록도 있어요. 당시에 그러면 동호는 어디 있었습니까? 당시에 동호는 하북성 북쪽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조선이 있었고 또 북쪽에 숙신이 있더라. 그렇지만 뭡니까? 자, 여기서도 잘 보시면 조선이 있고 동호하고 숙신이 외곽에 있죠. 그 말은 뭐냐면 본래 영토 지역 농사짓기 가장 좋은 가장자리 지역은 고조선이라는 정치체가 자리 잡고 있고 동호하고 숙신이 유목민족은 그 가해자리를 자리 잡으면서 조선을 보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죠. 그런 서로 간의 상호 협력체인 거예요. 이거를 모두 고조선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는 상호 협력체의 관계로서 그 하나의 연방을 구축이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편할 것입니다. 제가 이거는 제 그 한단곡이 건데 근거를 한 건데 그 원래는 이거에 대해서 참한역사 신문에 제가 싣지는 않았었어요. 환바롬에도 나갈까봐 싣지는 않았었는데 제가 있는 것도 그렇고 좀 그 환단고기에 대해서 너무 맹신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환단고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 따로 연구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따로 연구한 거기 때문에 연구 연속성이라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단고기의 단군 세계를 보면은 구물이 부여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대부여라 했죠. 대부여라 했던 이유는 뭐냐? 그가 부여족 출신이기 때문에 대부여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우화충이라고 하는 사냥꾼의 난을 진압하고 장수들을 추대를 받아서 단군이 되었다. 동북방의 유목민들이 모두 독립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때부터 고조선의 주위에 있었던 상호작용이 다 깨진다는 거예요. 정치체적인 상호작용이 다 깨지는 것은 모르면 이 나라가 분열을 하고 결국은 고조선이 해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고조선을 멸망이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해체라고 보지. 그리고 동호가 여기서 분리가 돼요. 저는 그 환단고기 기록대로 따지고 보면은 이미 이때 분리가 됐다고 봅니다. 우화충의 무리들이 혼란에 빠지니까 그 부여족의 구물이 그 토벌하니까 무너졌다. 그리고 우화충을 배웠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본인이 그 단군이 됐는데 삼조선으로 나뉘게 됐다 이렇게 나오죠. 이때 삼조선이 분할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때 여러 민족이 이미 분열해 나갔다는 얘기예요. 삼조선이 분할했다는 건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환단고기 기록을 빼고 본다면 동호하고 숙신하고 산용 서용은 다 분리가 됩니다. 숙신은 북쪽으로 가고 서용은 그 섬서성 지역으로 가죠. 그리고 산용은 하북성 쪽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융족의 두 민족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섬서성 쪽으로 가는 민족들 중 서용족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의 강대한 나라를 건설을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진시황의 진나라입니다. 그리고 주나라예요. 근데 리진인 북한학자 리진인의 주장에 의하면 예멧과 동호가 서로 일치를 한다고 했어요. 같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리진인은.
그리고 본인이 연구를 했, 그 학자로서 연구를 했었을 때 맥과 예는 당근조선의 종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족은 그 BC 8세기에서 7세기 그 전에 이미 조선을 세웠다. 맥족은 그보다 더 늦게 구베와 고구려를 건국했다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북한의 역사 교과서에서는 그 서기 전 200년부터 이미 고구려가 건국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 첫 줄로. 그래서 그 교과서를 그 교과서의 내용을 볼 때 그 판별을 할 때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리지닝 교수가 주장을 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예맥은 있잖아요. 기마유미 민족의 그 성향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와 맥족이 자리 잡았던 송화강 지역이 있습니다. 송화강 지역은 하얼빈이나 뭐 이런 지역인데 그쪽은 부여보다 이전에 기마유목민족 때 마구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것이 뭘로 보냐? 이 민족은 동호하고 또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중국 학자들이 많습니다. 아마 부여 아니면 예맥 둘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예맥이라고 불렸던 민족들의 물건이 또 어디서 나옵니까? 한반도에서 나옵니다. 맥족이라고 추정될 수 있는 그 유물이 또 춘천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이번에. 예, 그 춘천에서 그 지금 현재 중도 유적지에서 거의 다수의 고인돌과 선돌들이 나왔죠. 집자리 유적하고. 그리고 예맥은 동의와도 일치하다. 그리고 동의와 예맥은 동일민족이다. 참 많은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모두 다 같다라고 보는 경향도 지금 현재 존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다 같다고 보지 말고 그냥 상호작용을 해서 상호도움을 줬다. 서로 간에 상호도움을 주면서 그 연방을 이루었다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각자 다 그 같은 영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을 통치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록이 없어요. 근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동이족과 예맥의 후예는 바로 부여족이라는 부여의 그 기원도 아마 동호하고 맞닿아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이 부여가 생겨난 것도 동호하고 오한 선비가 분열되고 난 다음에 또 이후에 그 시기에 이미 부여가 존재를 했고 그 동호하고 맞닿아 있었을 그 시기에는 이미 부여는 뭐가 되어 있었냐면 사출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미 집단적인 그 음락 체계를 형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송화강 지역에는 초기 철기 문화가 그 대부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윤내연 교수님은 이 영나라 장수 징계가 동호로 공격하였다는 거, 사기의 흉노였자는 기록이 그런 기록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들어서 예맥 동호 동의가 동족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예맥과 동호 동의가 모두 요와 서쪽에 있었다. 그런데 요와 서쪽에 있었다는 이 예맥과 동호 동의는요, 대부분 나나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나나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이라는 거예요. 나나는 바로 뭡니까? 나나의 서쪽이라는 건 북경지역이에요, 오늘날. 베이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요번에 중국에 답사를 갖고 그 베이징에도 거의 그 한 달 가까이 있었는데, 북경에 한 달 가까이 있었는데, 북경이 남의 땅 같지 않았어요. 내 땅 같았어요, 그냥. 내 땅 같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북경에서 자니까 잠이 잘 오더라고요. 네, 내 조상의 땅에 딱 누워서 자고 있으면 그때가 제일 잠이 잘 옵니다. 숙면이 한국에 있을 때는 조금 불편했었는데 역시 북경에 가야 돼요. 그 사기 흉노열전의 기록들을 보면 동호하고 연나라가 군경을 마주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근거로 될 수 있는데. 이 윤내연 교수님의 이런 주장은 왜 그러냐면 고조선의 국경을 연구를 하면서 그 동호하고 산용인을 여러 차례 거론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아까 북경 생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북경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나무가 그 상당히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그 뭐야 무슨 나무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나무가 되게 삐죽삐죽해요. 근데 계속 평원이에요. 산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 산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장자커우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장자커우로 가면은 거기 가면 한 인산산맥이 남쪽으로 뻗어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그 근처를 딱 봤을 때 산세가 매우 험해요. 그러니까 흉노족이 그 하북성을 넘으려면 그쪽으로는 못 넘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땅이 너무 평평하고 평지다 보니까 산이 안 보이는데 어쩌다 산이 딱 하나 걸렸어요. 제가 광저우 한번 내려간 적이 있는데 고속열차 타고 산이 딱 하나 보여서 딱 하나 큰 격이 있었어요. 무슨 산동성 중심에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태산이에요. 제일 처음에 만난 산, 북경을 떠나고 나서 제일 처음에 만난 산이 그거였어요. 그 얼마나 다 평지였는지 알 수 있죠. 이 인물 아십니까? 이 인물 아시죠? 모르겠어요? 이 사람의 처음에는 부여사를 썼대요. 부여사를 쓴 저자예요. 송호정이에요, 송호정. 네. 송호정 교수님은 동호와 동의가 다르지 않고 동쪽 오랑캐라는 기존 주장을 계속 말합니다. 이 말은 뭐를 의미하냐면 동호하고 동의가 오랑캐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오랑캐다.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오랑캐다. 그건 인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동호라는 명칭이 일반적으로 그 서기전 5에서 3세기 그 요령성 서쪽 지역에서 각 소수 민족에 대한 범칭이라고 얘기했는데 요령 서쪽 지역에 있었던 모든 소수 민족들이 있어요. 많은 그 대규모의 소수 민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민족들 다 동호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범칭이 다 동호라고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고조선도 정치적으로 통합되지 않고 다 분열된 상태에서 그 중국과 마주했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고조선은 아직 미개한 국가라는 얘기예요. 역으로 보면. 재밌는 사람이에요. 동호와 한민족을 이끄는 동의를 그 동호가 한민족을 이끄는 동의라고 하기에는 구분하기 어렵다. 이제 그걸 이제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파악하기 어렵냐면 동호는 호고 이는 이다. 호하고 이가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호하고 이는 같아요. 그 뿌리로 보면 같다는 거 딱 나오잖아요. 근데 같지 않다고 끝까지 우기는 거죠. 왜 우깁니까? 이거를? 왜 우길까요? 호하고 이하고 다르다라고 우겨야만 한사군 그 이후에 나타나는 한사군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 동이족이 살고 있었고 한반도 지역에 그 지역에 한무제가 쳐들어서 점령을 했고 거기를 식민화해서 사군을 만들었고 조선 5군을 설치했다고 얘기하는데 조선 4군을 설치했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이를 지배를 했고 호는 흉노의 호자 같으면 동호와 흉노는 같다. 그러면 동호와 흉노 우리와 관계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한사군의 종속된 민족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 논리의 그 시작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송호정 교수님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교수라고 해서 막 이렇게 인신 공격보다는 그냥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하면은 우리 학자들이 동호에 대해서 연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북방민족에 관심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북방민족에 관심 끄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는 부정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논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네이버에서 제가 전문정보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동호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위에 뭐가 나옵니까? 이거는 그 역사 동호하고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이게 앞 페이지고 이게 첫 페이지인데 첫 페이지에 겨우 이거 하나 나와요. 딱 세 페이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 나옵니다. 동호의 기원과 분화. 그리고 뭐가 이게 그 두 페이지요. 동호의 나머지는 3번, 4번 이거 딱 봤는데 역사에 대한 동호의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 이상한 얘기예요. 근데 겨우 딱 두 개 나와요. 논문이.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북방민족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반증을 한다 그러면 북방 유목민족에 대한 관심이 논문에 표출된 건 딱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다시 환단공으로 돌아가보면 북부역의 해모수전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북막의 추장, 뭐 산지갱룡이 영주를 공격하여 순사 모건 등을 죽이고 많은 재물 약탈해 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번조선 기준이 번조선 왕이 됐다 이렇게 나오죠. 이 기록들의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때 이 북막이라고 그 하는 그 민족들이 어떤 민족이냐? 동호 민족이 아니라 동호보다 북쪽에 있는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북막이라는 것은 호의 또 다른 말이기도 해요. 근데 왜 호인데 동호는 동쪽에 있는 호라고 해서 호인 거고 그 북막이라는 건 북쪽에 있는 호인데 이들은 사막에 있었기 때문에 북막이라는 거예요. 동호보다 북쪽에 사막이 있는 사막은 어디겠습니까? 몽골 쪽이잖아요. 몽골 쪽에 있는 사막 그리고 서쪽에는 뭡니까? 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연나라 장군 징계를 보내서 부여 서북 변방을 침범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또 이게 바뀌죠. 징계가 연나라 장소 징계가 그 동호를 쳐서 스파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천연절 스파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조선을 쳐서 뭐 2000년이를 스파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이번에 또 부여를 쳐서 그 스파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면은 왜 이 나라 이름이 다 다를까 딱 봤을 때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이 세 나라는 같이 그 공존하는 지역에 있었지만은 각기 민족들이 그 나라 안에서 살고 있었고 그 나라 안에서 살고 있었던 민족들의 이름을 각기 지방마다 다르게 불렀다는 거예요. 지방에는 어떤 지방에는 동호라고 불렀고 어떤 지방에는 산용이라 불렀고 어떤 지방에는 뭡니까 북망이든 어떤 지방에는 부여라 불렀고 어떤 지방에는 조선이라 불렀고 다 달라요 기록이. 그러면은 뭘로 하나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밖에 보는 시각으로 보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에서는 그거를 하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밖에서 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는 각 지역이 생각하는 위치나 언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융, 강, 저, 서이가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 보는 분포도예요. 이게 북융, 산융, 적융, 뭐 동호 싹 나오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중원을 싸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초승달 형식으로. 그리고 북부역에 대한 해석을 볼 때는 부여를 그 침입한 북막 자체가 북융의 세력이다. 이 융도 여섯 개의 융이 있어요. 북융이 있고 백융이 있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렇게 있어요.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네요. 예. 그리고 막과 융은 같은 민족을 통치하는 주계편략 기록도 있습니다. 주계편략이라는 책이 있어요. 서책이 있어요. 춘추 그 공자가 썼던 춘추 좌전 춘추나 그 이후에 나왔던 춘추 좌전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보다 좀 더 일찍 앞당긴 기록이에요. 그래서 막과 융은 동의적으로 매우 흉악하다라고 공자가 얘기를 합니다. 뭐냐 이거는 그 이족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한 두려움과 그리고 이족에 대한 그 폄하죠. 그 기준이 번조선 왕이 되었다는 기록이 서술되었다는 것은 이미 동호가 번조선이 독립했다는 것이 된다라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번조선이라고 이렇게 칭해져 있는 각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에게서 유목민족 하나 떨어져 나가고 그 외에 다른 유목민족이 군집을 해갖고 다른 민족들이 군집을 해가지고 또 다른 그 번조선의 그 일족을 이루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떨어나간 동호는 또 따로 이제 세력을 일구고 있고 그래서 부여 그 참한 역사 신문에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한다고 해가지고 하도 그 뭐야 한바라 보는 사람도 있어서
이거는 제가 환단고기 용으로 따로 그 빼놓은 거예요. 따로 연구한 겁니다. 환단고기 넣고도 연구를 해봐야 되고 환단고기 빼고도 연구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사료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형평성을 두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형평성인데 이거를 어떻게 형평성을 둬야 되냐면은 이게 이거를 이것만을 맹신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단 고기를 계속 고구만 그 하나만 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주장하면 그게 바로 뭐냐면 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말고도 이것도 대조를 해보고 저것도 대조를 해보고 그래서 3자 입장에서 이렇게 사설을 보면은 오히려 더 객관적인 기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증을 할 수 있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호의 세력이 팽창을 해서 동호 이거는 지도가 잘못된 게 뭐냐면 동호를 완전히 거기다가 시라무레허라고 부르는 게 있죠. 서요와라고 서라모뉴라고 하는데 거기다 갖다 놨어요. 이거 누가 했는지는 그 무슨 책이더라 무슨 아틀라스 뭐 그건가 그 뭐 동양상가 뭐 거기서 나온 건데 이 지도를 볼 때는 동호는 이 지역이 아니라 그 만리장성과 맞닿아 있는 지역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 지도 중에서 잘못된 게 꽤 있죠. 예. 만리장성에 어디까지 연결됐는지 나와 있는 그 자체가 잘못됐죠, 또. 예. 요즘에요, 구글에서나 여기저기서 이미지를 찾다 보잖아요. 찾다 보면은, 지도 같은 거 이미지. 찾다 보면은 저런 거 찾는 건 금방 찾습니다. 근데 만리장성이 한반도나 뭐 예를 들어서 만주까지 않고 산에 가는 끝나는지를 찾는 게 이제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져 버렸어요. 그 진짜 찾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요런 지도는 정말 찾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버젓이 우리나라의 책에다가도 그 올려놔요. 예,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우리는 만리장성 그 늘린다고 규탄하면서 학자들은 저런 지도를 책에다 올립니다. 네. 그래서 동호가 연나라 국경지대까지 세력 확정해서 연나라를 위협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저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동호의 팽창의 고고학적 근거는 뭐냐면 그 대응안령 본거지를 벗어나서 요녀는 서쪽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했다는 건데 요 지역은 요녀는 서쪽의 협곡입니다. 이 사진은 이 협곡이 있어요. 요녀성 쪽으로 가다 보면 어느 쪽이냐면 서란목류나 쪽에서 살짝 백성리라는 거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녀성 백성리라고 하는 곳은 그 내몽골 자치구하고 만나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협곡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지역의 협곡을 따라서 내려오면 어디로 나오냐면 하북성 북쪽의 승덕으로 나옵니다. 승덕으로 연결되는 협곡이에요. 그래서 요 지역 자체가 뭐냐면 서분구 유적이라고 해갖고 그 유적이 발견된 장소라고 합니다. 저도 서분구 유적 그렇게 가보고 싶었었는데 진짜 가기가 힘든 게 중국어가 안 되다 보니까 한자로 찾아줬고 다 보여줬는데도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참 답사하기 힘들었어요. 동호는 이렇게 그 연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게 되기까지 세 군데를 통해 가지고 연과 맞닥을 드셔요. 그러니까는 방금 제가 저 검은색으로 그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그 윤과 그 동호와 조선의 분포 그 조선이 있었던 지역들을 다 통칭해서 그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검은색 남쪽은 그 말 그대로 지금의 중국이 있었던 곳이고 우리는 바로 그 검은색 위쪽에 있다는 거죠. 동호가 연나라와 대치를 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동호의 민족들이 오늘 하북성 지역, 북경 지역으로 이주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양 지역에 이들이 그 존재했다는 그 고고학적 근거까지도 함께 나왔습니다. 판성묘 예를 들어서 그리고 석광묘 등이 나와요. 그리고 이 조양 지역에는 또 이런 비파형 동검들이 대부분 있죠. 존재하죠. 이 비파형 동검은 저는 비파형 동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고조선에게만 그 한정지어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파형 동검의 분포를. 왜? 비파형 동검 어디서 나오는 게 유럽에서도 비파형 동검이 나와요. 독일에 있는 베를린 박물관에서도 비파형 동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헝가리에서도 비파형 동검이 나와요. 베트남에서도 비파형 동검이 나옵니다. 그거 정말 신기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비파형 동맥 그 나온 그 지역을 저런 지역으로만 한정을 시켜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조선만의 유물이 아니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이걸 다 고조선인 것이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뭐냐? 동호나 우한도 비파형 동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모두 다 고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은 형평 그 어떠한 국가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한쪽만 바라보게 된 치우치기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평성이 문제가 되죠.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나친 민족주의 양상이 돼요. 요녕식 동검 단열세문경 뭐 청동도끼 이런 것들이 부장품으로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다 고조선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동호의 유적 유물 자체가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방사선 탕이 산소 동위원대로 추정해 봤을 때 BC 4세기에서 3세기로 나와요. 그래서 부여와 흑노의 적석총과는 다르게 보여집니다. 왜냐? 부여와 흑노의 적석총을 보려면은 첫 번째 부여에 가서 보려면 남아동 고문을 가야 돼요. 남아동 고문은 또 그 오늘날 야오둥반도에서 이제 약간 북쪽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가서 보면은 뭐냐면 거기는 그 적석 목각뿐이 이렇게 크게 있어요. 본래는 그쪽이 원래 선비족 그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선비족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 요녕성 문물국의 관계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부여의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부여의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어디하고 비교합니까? 대성동하고 비교하잖아요. 김해 대성동을 그 가셔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목각 형태가 선비족하고 비슷해요. 근데 선비족하고 목 자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하는데 선비족은 위가 넓어요. 아래 하층 부분이 짧아집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부여의 목각은 어떠냐면 부여의 목각은 평평해요. 정사각이에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형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흙이 토사라는 것이 묻을 때 토사라는 것이 밀려 들어오면은 이게 그 나무를 붕괴시키고 밀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팩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만약에 이게 그 토사가 안 좋다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한 대 그 무너져서 유실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뒤에는 좁게 만들어야 돼. 뒤에는 좁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여하고 사실 선비의 목각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김해 대성동의 목각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똑같죠. 그래서 동호가 하북성 산서성 취득한 영토는 이렇게 됩니다. 당시에. 그러니까는 산서성 북부와 하북성 북부 북경 바로 북쪽까지예요. 그리고 동호는 산서성 이북까지 세력을 확정을 하는데 이때 그 융족하고 결탁을 해서 전국시대의 그 국경이 맞닿는 조나라, 위나라, 연나라, 진나라를 그 약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사전 제일 그 파란색 옷 입은 사람 있죠. 그래서 제일 잘생긴 사람 접니다. 예. 그 옆에는 이창구 박사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찍은 거냐면은 그 서수연 그 하북성 서수연인데 하북성 서수연에 연나라 연장성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보정시입니다. 보정시 바우딩이라 부르는데.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아시다시피 진장성을 얘기하는 거죠. 석축 진장성. 그리고 이것 왼쪽에서 하단부는 조나라장 조장성을 제가 기차 타고 가면서 찍은 거예요. 조장성이에요, 조장성. 그래서 조장성, 연장성, 진장성을 제가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 동호와 다른 또 같기도 하면서 다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 산용이라는 민족이.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계속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용이 연나라를 넘어서 제나라를 공격하게 되고, 그리고 제나라가 그 산용하고 전투를 벌이는데 이 기록이 나타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 기록에 대한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에 보면은 산용은 지금의 선비족이라고 합니다. 운이는 분명 그 동호가 패망하면서 오환과 선비가 둘로 갈렸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산용이 선비로 나온대요. 어디가 오류가 있을까요? 이것도 앞으로 추구해 연구해볼 문제예요.
그리고 선비는 동호의 별종이라 나오죠. 또 여기서는. 그러니까는 헷갈리죠. 어쩌고 보면. 그래서 그 두 관계에 대해서 딱 그 복잡하게 생각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걸 느껴졌습니다. 왜냐? 둘이 같은 세트로 묶으면 돼요. 세트로 묶어서 생각을 둘이 같은 그 종족이면서 좀 다른 이름을 가졌다. 지역별로 얘는 산흉이라고 불렀고 산서정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산흉이라고 불렀고 하북성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뭘로 불러? 동호로 부르면 돼. 각 지역의 편차가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편차가.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의문이 풀려진 겁니다. 그리고 산흉이 연나라를 공격을 하죠. 그래서 제나라 황공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 제나라 황공의 관중이 그 연나라를 도와서 산흉을 격퇴를 합니다. 그리고 산흉에 대한 의미심장 기록도 여기 나와요. 산흉, 북흉 이런 민족들은 실제로는 하나라고 나옵니다. 무종까지. 야, 산흉, 북흉. 그리고 이 무종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무종자라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어향현이라고 하죠. 어향현은 어디냐면은, 오늘날에 거기에요. 장자거우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가 그 중국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치우하고 그 황제 헌원하고 전투를 보다 탕록이라는 겁니다. 거기, 그 장자거우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탕록 벌판처럼 긴 그 벌판이 있어요. 엄청 큰 벌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이 어디까지 오면 탁주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다 실제로는 하나라고 얘기했는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호나 산흉이나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융적이 주왕실을 침공을 하고 주나라는 융적의 침입을 피해서 도주를 하죠. 그리고 융적은 그 낙양을 함락을 하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중원에 진출, 융적이 중원을 진출인데 주나라가 힘을 못 쓴다는 겁니다. 왜 힘을 못 쓸까요? 그것은 그 주나라의 정치 체제를 보면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나라의 정치 체제는 뭐냐면 봉건 제도라 해가지고 다 아실 거예요. 각 제후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죠. 그리고 거기에 각자 그 왕을 봉하죠. 그런데 그 왕이 협력을 안 해주면 주나라에 힘을 못 씁니다. 협력을 얻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왕이 힘이 세다고 할지라도 이 왕의 힘, 왕권이 약해지면 그 민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독립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춘추 전국시대의 맹점이에요. 융족이 주나라를 장악을 하죠. 그리고 주나라의 명맥을 일부러 유지를 시키면서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왜 주나라를 장악하느냐? 주나라의 서백창 자체가 서융족이기 때문이에요. 서융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융족이 주나라를 그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제후들이 동맹을 할 경우는 이거 복잡해지거든요. 아무 융족이라도 제후가 동맹을 맺으면은 무섭습니다. 진나라가 연행합정을 주장한 것, 연행합정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게 연행론이죠. 그리고 이 그 주나라의 명맥을 유지시킨 융적이 계속 중원을 약탈을 합니다. 그리고 주 양왕이 진나라의 사자를 보내서 결국은 구원을 요청을 하는데 진문공이 이들 그 융적들을 격퇴를 하죠. 그리고 진문공이 이 공으로 인하여 춘추오패의 하나가 됩니다. 하나인 패자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 진나라 이 시황제 진나라예요. 이 그 시황제 진나라하고 그 지금 방금 전에 아까 진문공의 진나라는 두 나라는 같이 양립해 있었고 중국의 2대 강국, 황하이북의 2대 강국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진문고가 진목공이 있었죠. 이 두 사람을 한꺼번에 중국 춘추오패의 패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백적과 이런 백적 그 이 적적자가 다른데 오랑캐 적자의 적과 이 싸울 적인가요? 아, 갑자기 이 적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 적은 한자도 다르죠. 근데 원래 이거 똑같은 말인데 이게 똑같은 말인데 이거를 다르게 쓴 거예요. 이것도 뭐냐? 화자가 다른 겁니다.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어디서 봤느냐? 어디서 말을 했느냐?
그리고 이 적적이라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지금 이 적적이라는 민족은 옛 그 북쪽 백적의 민족하고 동족과 적이라고 하는 그 민족하고 동족이고 그 중에서 적적이라는 적적보다 더 그 동쪽에 있었던 민족은 그 산흉하고 만나게 되죠. 산흉하고도 만나고 동하고도 만납니다. 거의 다 뭐냐면 이름만 달리했을 뿐 똑같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어디서 그 짓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달라요. 산서성에서 짓느냐, 하북성에서 짓느냐, 아니면 그 섬서성에서 짓느냐, 감수성에서 짓느냐. 그리고 진나라에게 융족들이 다 정복이 돼요. 그리고 이 정복된 진나라 민족들은 나중에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 시황제가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 진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은 민족들이 임원, 누부온 등이 있었고 연나라 북쪽에는 동원, 산흉이 있었는데 이 민족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각기 오랑캐 그 중국 한족 입장에서 말하는 소위 오랑캐들이 만리장성 인근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주를 하고 있었다. 굉장히 좁게 본 거지 시각이. 그렇지만 이 민족들은 어차피 민족이 하나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왕래도 가능했고 중앙 유라시아 초원을 자유롭게 그 말 타고 갈 수도 있고 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고 이게 가능했다는 거죠. 이 민족들이 뭐 동하고 산흉과 뭐 이모와 누번이 서로 싸웠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게 바로 팩트입니다. 그래서 융이 다스리는 지역과 융이 다스리는 지역과 또 동호가 다스리는 지역이 같으므로 융과 호는 결론적으로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진나라하고 융적과는 서로 이렇게 나중에 화해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융적하고 계속 싸우다 보니까 국력이 많이 소모가 된 거예요. 국력이 소모돼가지고 그걸 국력을 다시 찾게 해야 되는데 국력을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그 북쪽에는 평화롭게 지내야 되고 남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하고는 동맹을 맺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 국력이 소진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진나라가 쪼개집니다. 국력이 소진이 됐기 때문에 그 힘이 약해져서 진나라가 한 나라, 위나라, 조나라로 다 쪼개지는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냐면 중앙정부가 너무 많은 국력을 소모하면은 그거를 이제 지방 제후들을 감독할 수 있는 군대 힘도 같이 약해져요. 그러면 누가 세집니까? 제후들이 군대가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다른 분열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그 진나라가 결국 조양자에게 옥세를 바치고 결국은 세 나라로 쪼개집니다. 이게 바로 조나라 조장성인데요. 제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하북성하고 산서성 사이에 조장성이라고 그거 써 있었는데 그거 기차가 좀 빠르게 달려가지고 그거를 못 찍고 일단은 그 어디야 그 지도에 있는 그 지도에 장성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성곽형도 이렇게 딱 그려져 있어요. 그거 딱 보고 알았어요. 아 이게 이거구나. 그럼 제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린다면 결국은 뭐냐면 동호하고 융과 그 외 적과 이런 민족들은 다 한 민족이고 부르는 위치가 처음엔 달랐으며 고조선하고도 긴밀한 관계에 있지만 이 고조선하고의 긴밀한 관계는 뭐냐면 상호 이렇게 완충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했던 연방의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민족과 중원에 있는 민족 간의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고 결국은 뭐냐면 이 민족들이 동북아시아 유목민족의 모든 동북아시아 유목민족들 모든 민족들의 모태가 됐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예. 네. 혹시 질문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